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 다 있죠. 혹시 20대가 제일 좋아하는, 즐겨하는 종목이 뭔지 아세요? 농구입니다. 여기서 농구라고 나왔는데 20대는 아무래도 보니까 농구 세대인 것 같아요. 이제 30 넘어가면 축구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자, 그런데 농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현란한 기술이 다양한 줄 몰랐어요. 근데 그 기술 중에 노룩 패스라는 기술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선은 저쪽에 두고 저쪽에 패스를 할 것처럼 시선으로 속이는 거죠. 그리고 일로 해버려요. 그러면 다 속아요. 예, 이걸 이제 노룩 패스라고 합니다. 노루 패스가 아니에요. 노룩 패스. 갑자기 그 설교 도입에 스포츠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요나서를 일로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노룩 패스의 독자들이 아차 착시 현상을 일으키겠더라고요. 우리가 요나서 3장 2절을 주제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아 이제 뭐 또 한 주 있으면 특세되고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니까 선교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나 보다. 예, 당연히 선교에 대한 강조점이 있지요. 그런데 요나서를 이제 오늘은 앞부분을 보겠지만 결론까지 읽다 보면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켰구나. 요나서는 1차적인 관심과 1차적인 주제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가 주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서라는 이 짧은 서신을 통해서 이 시대와 개개인의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좇아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써져 있죠. 이건 전형적인 예언서 필체입니다. 예언체죠. 그럼 뭔가 이렇게 예언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툴은 예언서 툴을 사용하고서 안에 담아진 내용은 스토리예요. 그래서 요나서만큼 짧지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성경에 드물어요.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이 서신 속에 담아져 있단 말이죠. 그 어떤 스토리로 시작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게 1절입니다. 우선 여기 두 사람의 인물이 소개됩니다. 요나서는 특별한 것이 일체 다른 뭐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시대적 근거라든지 저자가 누구냐라든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1절에 딸랑 그 요나의 아버지 이름과 그리고 요나라는 이름이 등장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시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속에서 참고 구절이 하나 필요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4장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여기 아미떼도 등장을 하고 아들 요나 선지자라고 밝히고 있죠.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아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적어도 이 시대가 배경이 BC 8세기경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BC라는 말을 아시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800년 전 기록으로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거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되어 있어요. 아미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진실, 나의 진실, 뭐 나의 진심으로 표현을 해도 맞겠죠? 그러면 요나는 무슨 뜻인가?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비둘기라는 이미지는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들의 각인된 느낌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요나, 비둘기. 비둘기는 또 순결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호세아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뭐 이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일단 호세아서 한 절만 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거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를 표현하기도 해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맥락에 따라서 비둘기라는 존재가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이미지도 당연히 있겠지만 반면에 또한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존재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요나서라는 맥락에서 요나라는 비둘기의 의미는 순결한 이미지로 썼을까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썼을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참 아버지라는 이름은 나의 진실이라는 뜻인데 아들의 이름은 요나서 맥락에서는 매우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존재로 소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맞아요. 이랬겠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비둘기라는 용례의 의미처럼 정말 너는 깨끗하고 순결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왜 되게 그런 진심을 담아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진심의 삶의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만날 요나의 모습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존재로 등장을 하는 거죠. 씁쓸한 인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번 주제가 여기서도 이제 인용이 되는데 너는 일어나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두 가지 명령.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첫째,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섭 니느웨로 가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두 번째는 그리고 그것을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 가서 외치라. 자, 여러분. 아직 뭘 어떻게 외쳐야 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조심스럽게 한꺼풀 한꺼풀 그냥 쫓아가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는 일어나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 안 일어났어요? 자,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자, 다시 여쭤볼게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나긴 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일어났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일어났습니까? 네. 자기 가려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요. 자, 여기 아주 교묘한 의도가, 의미가
우리를 향하여 직격탄을 날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행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채우거나 욕망을 분출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여기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 속에는 누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 아, 묻지 말고 그냥 혼자 해라. 자꾸 그런 표정인데. 같이 합시다. 이 요나의 이런 모습 속에는 누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요나. 어? 요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 일장의 커튼을 여실 때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주목적이 첫째는 저 큰 성 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론은 던졌는데 정작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거기 가야만 되었던 누구에게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죠? 요나에게. 그래서 요나의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행로와 동작과 묘사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경이 굳이 묘사할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고 조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십시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동쪽 시계 방향으로는 그저 한시 방향쯤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큰 성읍이라는 말은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도시다. 당연히 사람이 많이 살았길래 가장 중요했겠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나라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이었기에 큰 성읍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제일 규모가 크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니느웨의 성을 말할 때는 3장에도 나올 것이고 4장에도 등장을 하지만 전부 큰 성읍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구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도성에 왜 도대체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기를 원했을까? 그 악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자, 예를 하나 구약에서 봅니다. 창세기 18장을 좀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건너뛰어서 19장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상달됐어요.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이곳에 보내신 데에는 이런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았겠는가? 아직은 추정할 뿐입니다. 아직은.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다시 2절을 보세요. 2절.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하려고?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여러분, 시편 27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27편
어느 시인이 절규하듯 간구한 내용이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게 무엇과 무엇을 같이 보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버리는 것으로 같이 동의어를 썼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와 재앙 중에 가장 본질적인 고통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끼리 그러잖아. 야, 다시 네 얼굴 볼 일 없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언을 하신다면.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에게도 제일 무서운 벌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 안 해면 안 했지,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좋다, 그 뜻이에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금 요나의 속에는 어떤 억장이 나 있길래 이 정도일까? 이거 심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이 성경에 오늘 짧은 본문 속에 두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40 넘은 어느 형제가 오랜 동안 하나님의 부름 앞에 버텼어요. 그 집안은 대대로 믿는 집안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친구를 부르셨는데도 늘 입버릇처럼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나 목회만은 그건 내 일 아니야. 죽어도 못해. 그런데 자기의 의지와 이성과는 상관없이 그 정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강력히 부르시는 부름 앞에는 당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결국 하던 비즈니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울어요, 와서. 목사, 지금도 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강력한 부름 앞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 더 이상 다른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내적 소명이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 뒤늦게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나는 이 길 안 가 못해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복음의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신기한 건 뭐냐면 요나는 아직까지 입을 안 열어요. 뭐 싫다든지 아니, 나는 부족하다든지. 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그래도 아, 이 나이에 내가 뭘 한다고 이제서 나를 부르십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내가 나이가 지금 80인데 모국어인 애굽말도 다 잊어버렸는데 뭐 이제 나보고 뭘 하라고. 못 간다 그랬어요. 또 아주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던 예레미야도 1장 6절을 볼까요? 한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 뭐 싫다 좋다 반응이 없어요. 이건 진짜 아닐 말로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대꾸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한다는 거는 얼마나 이게 엄중한 태도입니까? 자, 그런데 요나의 행동을 잘 보세요.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너는 일어나.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가야 될 지역은 다시스입니까? 니느웨입니까? 니느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욥바를 중심으로 다시스와 니느웨는 어느 정도 위치를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참. 지도만 봐도 웃기죠. 지금 욥바 보이죠? 이건 이스라엘 항구입니다. 지중해에 걸려있는 항구인데, 절로 내려가서, 그는 한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지금. 북쪽.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있죠. 가야 되는데, 다시스는 어딥니까? 스페인 쪽이에요. 스페인 쪽. 그러면 이 백길을 가려면 당시 교통수단의 성능과 모든 여건을, 환경을 종합해 보면 지중해 바다의 성격까지를 항해 컨디션을 고려해서 1년이 걸립니다. 이 백길이. 1년 걸리는 백길이에요. 자, 이런 컨셉을 머릿속에 넣고 한번 본문을 잘 보시라고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타이밍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마침. 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바울도 속았죠. 그가 아시아 쪽에서 사역하던 미니스트리가 아주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확신했어요. 매일 수도 늘어나고 성과도 있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의 결과가 긍정적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후배들에게 부탁할 때 목회를 하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시기가 언젠가 하면 잘 될 때 조심해라. 그건 교만할까 봐 하는 차원보다도 네 일이 이렇게 했더니 잘 되면 그게 앞으로의 사역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지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리지 않을 거다. 성령은 그 북아시아 쪽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았어요. 허락지 아니하시더니, 허락지 아니하시더니 세 번 성령이 나타나셔서 막았지만 바울이 말을 안 들었어요.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 그 유명한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마게도냐를 향한 비전의 차원에서 보이신 게 아니라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비상한 옐로우 카드를 꺼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런 카드 받고 가는 게 옳아요? 말로 할 때 가는 게 옳아요? 대답은 잘하세요. 말로 할 때 가는 게 정상이죠. 그 애들 수련회 데리고 가가지고 자꾸 그런 마게도냐 환상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어거지 부리지 마세요. 그 말을 얼마나 안 들어먹으려고 자꾸 그런 거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다시스로 가다가 돌아온 배입니다. 여러분, 그 배가 왜 돌아왔을까요? 가다가. 그러니까 다시스에서 오는 배가 맞아요. 맞기는. 근데 사실은 가다가 돌아왔어요. 왜 가다가 돌아왔을까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시기가 풍랑이 많은 시기입니다. 특별히 지중해 바다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이 욥바 항구에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다가 회항하는 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작가시죠.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항하는 배 하나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대박, 그리고 얼마나 혼란 탔을까요, 배를.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뭘 주고, 그 뱃삭스를 주고, 여긴 앞에 그 뱃삭스라는 표현이 원문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그냥 자기 개인의 뱃삭, 개인의 뱃삭. 두 번째는 그 배 전체의 삭스를 지불하고, 이런 뜻도 학자들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뱃삭식은, 그 배 전체의 뱃삭식은 그 당시에 1년 걸리는 항해에 관련된 뱃삭스 지불하려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게다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여러분 그냥 항구에 가면 언제나 요즘처럼 일본으로 가는 배가 있다든지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다든지 그러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저 배가 어쩌다 한 두세 달에 한 대씩 들어, 배 한 척씩 들어오는 시대지. 1년 걸리는 뱃길인데 어느 항구에서, 이 조그만 항구에서 그런 먼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배가 들어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문의 해석에 근거해서 번역을 하자면 회항하던 배가 하나 있었어요. 회항하던 배. 그렇다면 이 요나가 이런 뱃삭스를 지불하고 하는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를 대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해석적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3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스를 주고, 그 배 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내려갔더라. 올랐더라. 근데 원래 이것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지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려갔다고 해야 옳습니다. 내려갔다. 왜요?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방향이 의미적 설명과 의미적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향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근데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요?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요?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북쪽에서는 예루살렘을 내려간다고 표현합니까? 올라간다고 표현합니까?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방향이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임재의 상징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동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원래 내려간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려가나 올라가나 어쨌든 배를 탄 거 아니냐. 그런데 내려간다라는 번역대로 쓰는 것이 전체 흐름에서 일관성을 갖습니다. 자,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리고 3절 끝에 보니까 그 뱃삭슬 주고 배에 내려갔더라. 내려갔더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럼 지금 요나는 계속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설교에도 우리가 만나겠지만 그는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이 이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요. 그 풍랑이 견딜 수 없이 치니까 이제는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것도 모자라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계속 요나는 내려갑니다. 요나서 전체의 요나의 행로는 계속 하강성을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요나의 행로의 하강성을 우리는 전체 스토리를 가지고 읽고 보니까 그걸 눈치챌 수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몰라요 지금. 누가 모를까요? 그렇죠. 요나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도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 인생을 같이 벗어겨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분이 가끔 눈에 들어와요. 저 친구는 왜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점점 저렇게 무너지지? 왜 사람이 이렇게 못쓰게 될까? 만나면 너무 험 얘기하고 그냥 계속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점점점 저렇게 되네 사람이. 근데 그건 옆에 다른 사람이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저 요나만 몰라요. 우리는 독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전체 스토리를 가지고 읽고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와요. 요나는 자꾸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굳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 우리가 흘낏 알기에는 선교의 목적이 있고 니느웨의 성이라는 선교지에 목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초반에 보니까 계속 아주 치밀하고 자세히 누구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니느웨 성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정작 그 악독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이 아직 열어놓질 않아요. 근데 사실은 더 드러난 것이 누구의 악독이 드러났습니까? 예. 요나의 악독이 드러나요. 얼마나 이게 철저히 악한 짓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나는 또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타겟이 누구냐 하면 내 비즈니스 현장도 아니고 우리가 매년 바른 선교지가 아니에요. 납니다. 내가 먼저 나를 향한 선교지가 돼야 돼. 내가 먼저 달라지고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1차적인 타깃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요나서의 첫 번째 역설이 여기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의 첫 번째 타깃은 요나였듯이 나였구나. 내 삶과 성품과 인격과 순종의 태도가 달라져야 그 영혼을 가지고 나아가는 선교가 의미가 있겠구나. 그 요나는 오늘 이 성경 전체에서 누구를 대신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유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율법이라는 딱딱한 껍질에 전부 생명력을 죽여버리고 자기들의 의의를 팽창한 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거는 첫째 타겟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고 두 번째 타겟은 그 요나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결론이 여기 아직 감춰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이제 삼석절에 관계된 한절 한절을 단어의 의미까지 꼼꼼히 봤다면 이제 이 석절을 쓱 스케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뭐 이렇게 탁 걸리는 본질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혼자 해라. 그래서 그런 표정 같아서 제가 혼자 할게요. 이 완고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성질을 따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신다는데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지 않으세요. 네가 음부의 자리를 펴봐라. 내가 거기는 못 가겠느냐.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자.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추적 앞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 일어나십시다.